생강만을 굴로 치유하기. 생강만을 굴로 치유하기. 이 글에서 소개하는 자연 치유법은 여러 가지 작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사용하기 전에 적어도 5일간 보관해뒀다가 섭취해야 함을 기억하자. 이제 간단한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약을 먹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고 화학약품이나 약을 먹었을 때처럼 부작용도 생기지 않는다. 수세기간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효가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제품을 사용해왔다. 세계적으로 이런 방법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그 효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오늘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음식 중 생강, 마늘, 굴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보려고 한다. 어떤 질병에 좋은 걸까? 이가루는 생강, 마늘, 꿀 그리고 사과 사이다, 식초 같은 성분으로 만든 치료제이다. 모든 재료는 항염증 성분과 산화방지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다음에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이다. 관절염, 천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가스가 차는 것과 소화 불량, 두통 순환 문제나 심장 관련 병, 치질 여드름 같은 피부 문제, 치통, 비만, 위궤양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그저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섭취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내추럴 메더슨 저널지의 닥터 헌넨세이오는 이것을 환자에게 먹게 했는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고 혈압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이탈리아 영양학자인 이밀리오 스테펀은 그의 연구에서 마늘, 꿀, 사과 사이다, 식초는 정말 기적 같은 식품이라고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레시피에 들어가는 재료의 영양분이 어떤 특정한 질병에 어떻게 좋은지, 예를 들어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통은 어떤 성분이 좋다는 것 같은 연구도 있다. 염증은 만성 질환이나 여러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염증이 줄어든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이 글도 읽어보자. 염증 어떻게 만들면 될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슈퍼나 허브를 파는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료의 몸, 즉 컵 125ml, 생강즙 컵 125ml, 마늘 25쪽, 사과 사이다 식초 한 컵 250ml, 꿀 한 컵 340g. 만드는 방법: 레몬즙과 생강즙을 그릇에 담고 섞는다. 마늘 25쪽을 으깨고 레몬즙, 생강즙 섞은 것과 함께 믹서기에 넣는다. 잘 섞일 때까지 간다. 사과 사이다 식초 한 컵을 넣고 꿀도 한 컵 넣는다. 요리병에 담고 냉장고에 5일 이상 보관해 두었다가 섭취한다. 섭취량: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이것을 섭취하려면 따뜻한 물이나 주스에 위에서 만든 약을 이티 섞어 마시는 게 좋다. 하루에 두 번, 한 번 먹을 때 적당량 먹으면 된다. 하지만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하고 1시간 후에 먹는다. 이 글도 읽어보자. 약초로 에너지를 보충해보자. 이것으로 치료할 수 있는 8가지 일반적인 질병 여드름. 면봉을 적혀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 바른다. 관절염. 아침에 한 번 먹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먹는다. 천식. 공복에 희석시키지 않은 상태로 1톤 먹는다. 땀. 암 예방을 위해서는 마늘 양을 2배로 늘리고 하루에 3번, 한 번에 2톤씩 먹는다. 고혈압. 다음의 레시피로 만든다. 물 2컵, 250ml, 마늘 18쪽, 사과 사이다, 식초 2티, 30ml, 꿀 3티, 75g. 이 재료로 낮은 온도로 30분간 끓인다. 식을 때까지 두었다가 하루에 3티 섭취한다. 고콜레스테롤. 물 1컵에 이것 1티를 섞어 하루에 3번 매 식사 전에 마신다. 심장 질환. 고혈압이 있으면 이것을 준비해 마셔보자. 하루에 3번 반컵씩 먹는다. 가스가 찰 때나 소화가 잘 안 될 때 물 한 컵에 이것을 2티 섞어 마신다. 물은 보통 커피나 차를 탈 때 온도로 데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육류를 마셔보자.